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오늘은 아크릴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릴 때 형태는 뭘로 그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캔버스나 오일패드지 위에 바탕칠을 해주고 바로 붓으로 인물의 형태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좀 너무 어렵겠다고요? 그렇다면 파스텔 색연필을 이용해서 형태를 그려주는 방법도 있지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먼저 커다란 붓으로 바탕칠을 한 후에 형태를 그려주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있는 바탕재는 오일 패드지입니다. 그리고 형태를 그리는데 사용되는 붓은 화웅 848 시리즈의 4호 정도의 붓이죠. 그림 크기가 크지 않아서 작은 호수의 붓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리는 그림이라서 전체적인 크기와 비례를 눈으로 많이 관찰해주고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밑그림이 없으니 그만큼 붓질이 신중해져야겠죠. 커다란 외형의 크기와 위치들이 정해졌다면 얼굴에 눈, 코, 입의 비례와 위치를 관찰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려줍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색은 번트 엄버입니다. 어두운 명암 부분에 색을 선택해서 그려주고 있죠. 그려 들어가면서 어두운 명암 부분은 면으로 바로 칠해줍니다. 눈, 코, 입의 위치와 귀의 위치를 서로 비교해 주면서 그려주고 있어요. 풍선을 불고 있는 입을 그려줘야겠죠? 위치가 모두 정해졌다면 얼굴 면에 꺾임을 표시해주고 붓에 남아있는 물감을 이용해서 중간 명암을 넣어서 입체적인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입체적인 표현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번엔 마를린 멀러를 파스텔 색연필로 그려주고 있어요. 붉은색의 강렬함이 인상적인 사진이죠. 파스텔 색연필은 소프트 파스텔보다 단단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형태 그릴 때 아주 편리합니다. 만약 파스텔 색연필이 없다면 소프트 파스텔로 그려주어도 괜찮아요.
파스텔 색연필은 지우개로도 지워지기 때문에 형태를 고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보자들에겐 부담이 적은 재료죠. 파스텔 색연필로 중간 명암을 넣어서 입체적인 효과를 미리 보고 물감으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붓으로 바로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두 번째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연필 파스텔로 형태와 간략한 명암 표현을 한 후에 붓으로 다시 한번 형태를 그리게 되면 붓터치의 강약 조절을 연습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죠. 좀 더 자신감 있는 터치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개해드린 방법에서는 형태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붓으로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멋스러운 붓터치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죠. 반면에 지금 이 방법은 파스텔 색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진 위에 붓으로 그려주는 거라서 좀 더 붓터치에 기교를 부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죠. 자세한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붓터치만으로도 멋진 그림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마치 하바트 같지 않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걸로 먼저 시도해보시고 나머지 방법도 꼭 시도해보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